2019년 9월 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콘스탄티누스가 치열한 내전을 통해서 황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된 후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당시 로마에서 정복돼서 한참 번창하고 있던 비잔티움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그 뒤에 계속 발전해서 동서로마가 분열된 뒤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어서 천년 제국의 수도가 됐습니다. 돈이 그쪽으로 다 모여서 역사책 기록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제가 확인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전 세계 돈의 3분의 2가 거기 모였다고 합니다. 도시 돈이 많이 모였다는 소리는 교회도 돈이 많았다는 소리겠죠. 주체할 수 없이 밀려드는 헌금을 감당할 길 없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혜의 성전이라 그래서 성 소피아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1453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지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소중한 자리에 위치했던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교도들에서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모든 기독교적 요소가 파괴되고 불질러지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 소피아 성당에 출입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그 현장 직접 보셨습니다만 그 문 한쪽 입구에, 문에 성전, 성경 모양의 그 대리석 조각에 성경 구질 하나 조각됐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모든 기독교적 요소를 다 파괴하면서 이건 그냥 뒀어요. 왜 그냥 뒀을까요? 성경이고 성경된 요소인데.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랬어요. 무식해서. 이게 성경인 줄 몰랐어요. 그 내용이 뭐 예수란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도 안 나오니까 그냥 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문이니 나를 통하여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천국이란 말도 없고 하나님 말 없으니까 아 이건 내용이 좋구나 그냥 두자. 그래서 그냥 둬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아무리 이슬람 교도가 파괴한다고 해도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파괴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근본 교리를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양과 목자의 문화를 도구로 삼아서 비유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문화를 다시 또 얘기해서 그걸 도구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인간 구원을 위한 기적, 사역, 뭐 행하셨던 모든 설교, 또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한 단어로 오늘 표현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사역, 또 믿기 힘든 기적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그 단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첫 선언이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뭐 그 질문에 대답이 정말 다양하게 많겠죠. 그러나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분이 양들 위한 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 그러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실제로 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호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밤에 잘 때 가족들이 잠든 뒤에 제가 항상 늦게 자니까 새벽에 항상 잠드니까 잠들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문 단속하는 겁니다. 문이 제대로 닫혔는가. 바깥문도 확인해보고 마당을 나간 문도 확인해봐야 제가 잠을 잡니다. 어떨 때는 깜빡하고 누웠다가 생각나면 자다가 일어나서 확인해요. 안 그러면 불안해 잠이 안 와요. 제가 다른 데 출퇴할 때도 아내나 아들들이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문 단속했냐고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야 제가 안전을 느끼니까. 문은 안전을 상징합니다. 양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곧 양의 문이 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면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있고 정치 경제학자였던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면서 썼던 기행문이 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내인을 따라서 여행하는 중에 이제 해관 연연 넘어가는 어떤 들판에서 한 무리 양떼와 그 목동을 만나게 됐어요. 이 목동이 이제 해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으로 양떼를 몰아넣습니다. 근데 조지경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서글퍼 보였어요. 우리라는 게 덤불로 돼서 아주 어설픈 거였어요. 거기서 밤을 지내려고 하십니까? 거기서 쉬려고 합니까? 이렇게 미덥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예, 여기서 우리 양들과 함께 밤을 지낼 겁니다. 그야말로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래 말했어요. 특히 그 가시덤불에는 우리에는 문도 없었어요. 조지경이 보기에 문도 없는데 양들 넣어놨다 양이 밤에 도망가거나 이리 때가 오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없지 않소? 그때 아랍의 목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문입니다. 자기가 문이란 거예요. 그 목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해가지고 모든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면 내가 이 칠흑굴을 가로질러 가로막고 문처럼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도 나를 밟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리나 늑대떼가 양들을 공격해올라 그래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 양들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 한 이름 없는 아랍인이 자신이 키우는 양들을 위해서 문이 되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자기 양들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자부심 있게 말했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안전한 보장이 되시겠습니까? 양의 문이란 상징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양들의 출입을 결정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밖에 못 나오죠. 양들의 출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출입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자꾸 사는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삶은 삶이고 성경은 성경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삶을 도둑맞고 소망을 도둑맞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 된 우리들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강한 당부이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람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만 사람 만날 때도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삶이 실패할 수도 있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누구든지 그 비극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영적 사망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그 양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꼴은 양들에게 목숨 같은 거 아닙니까? 꼴을 먹지 못하면 어떤 양이라도 병들고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꼴이 필요 없습니까? 현대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어떤 꼴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꼴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꼴은 식량이나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안정된 삶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삶의 풍요로움은 축복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이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건데요. 그 사람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있지 않다는 것,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들에게 꼴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겐 영혼의 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의 꼴. 그 영혼의 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야 안식을 얻는다고요. 그 안에서만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듣지 못한 격려를 우리는 나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안에서 받고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누리게 되는 영혼의 안식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의 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형편에서 가장 필요한 영혼의 꼴은 무엇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슬픔을 당하신 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단지 고통이고 숨막히는 절망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꼴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가슴 아프게 가족을 잃어 했던 아픔을 당한 분들은 일반 사람들은 결코 꿈꿀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꼴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위대한 가치와 의미는 바로 그 영혼의 꼴을 얻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고 방황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감격으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공허한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의 위로와 땅의 격려로 풍성한 영혼의 꼴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영혼의 꼴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한 생애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절도와 강도와 이리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짝 긴장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절도와 강도는 눈먼 맹인 같은 바리새인들과 또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했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 목자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가짜 목자도 아니야. 단지 절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왜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비판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영적인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갖다가 하지 않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고 도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둑들과 강도들이 저지른 불법을 세계의 동사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뭐 다 나쁜 인간이겠습니까? 제가 바리새인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봤는데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근데 감동적인 사람도 많았어요. 정통 랍비들 중에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철학적 깊이, 성경적 깊이를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도둑이고 강도라고 비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그 성경적 지식, 그 인간적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게 도둑질입니다.
영적인 도둑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죽였습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자기 안에 자리했을 때 그걸 정당하다고 굳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미움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남 미워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들을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원망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오히려 심어주고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 대신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자식이 되게 했다. 이게 예수님 진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조정해서 예수님 가르침이 절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의 허단 철학과 세상의 허단 사상들, 그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어떤 설교가 어떤 위대한 말씀이 와도 그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마음에 온갖 잡다한 걸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겉으로 놀란 기적을 일으키고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탁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었던 마음이. 그 어리석음의 대가로 유대민족들은 철저히 영적인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절도나 강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들은 와서 우리 집 돈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노린다고요. 영혼을 도둑맞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마음의 변화를 가르치지 않는 그들은 도둑들입니다. 강도들이 가르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강도들의 교훈에는 십자가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십자가 전에 희생을 하면 예수 믿냐 이거죠. 편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가르쳐요.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좋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단지 종교적인 열심만 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이 도둑들이나 강도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인터넷 가보세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홍수를 이루겠는지. 저도 목사로서 어쨌든 그런 생각 먼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야, 그걸 예수 믿으면 편하긴 편하겠다. 십자가 필요 없고 자기 부정도 안 하고 저렇게 복이나 받고 육신도 복받고 물질도 복받고 그냥 자식도 잘 되고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정말 좋긴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그게 진리가 아닌다는 데 있죠. 그게 문제죠. 그 결과는 파멸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건 자유인데 그 넓은 길의 끝은 멸망과 파멸로 이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에 동의하든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얘기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맞는 철학이 아니잖아요. 너희들 넓은 길,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넓은 길, 편한 길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편하게 믿고 싶습니까? 그래도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이 도둑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파멸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문으로 다녀야 합니다. 문으로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담을 타는든지 쪽문 만들어놓고 샘문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도들의 영혼을 도둑맞고 파멸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타당하고 그럴듯하다고 생각돼도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면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문으로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진리를 깨달은 주님의 양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둑이나 강도들과 달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구체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일 역사란 결국 선과 악의 투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 투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입니까? 시대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의 가치관은 많은 혼란이 있어왔고 잘못 적용되어 왔죠. 요즘 한국의 뉴스 보세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뉴스 보면 밥맛이 없어서 가나 안 보려고 그래요. 막 열이 나가지고 속이 뒤집어져서 소화가 안 되네.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겠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과 악의 도대체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르쳐주셨어요. 선이 뭔지 분명히 가르쳐주셨다고요. 선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선을 행한 그 선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의 개념이라면 선함은 그 개념을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 선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건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가 탁월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친히 버렸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목숨을 버린 자만이, 그 목자만이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이 비유는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예화가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이 목동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흔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좋은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았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다는 목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바친 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에 이 양치기 문화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이 목자는 어쩌다가 목숨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렸어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선함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그 사실이 기독교의 생명이고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좀 욕을 얻어먹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단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고 아주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저도 그분 설교들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대구에 가면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 안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체육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바닥에 그냥 앉아서 제가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6.25 때 이분이 부산에 피난을 갔는데 뭐 피난민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겠죠. 그때 이분이 계셨던 곳이 부산 범일동 매축지 근처에 살았는데 부산 항구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석탄을 실은 화차가 이 매축지에 와서 기관차를 바꿔서 또 이제 전 지역을 가는데 그 바꾸는, 기관차 바꾸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쯤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피난민들이 기밀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 화차에 있는 석탄을 가져가는 거죠. 뭐 자기 집에 연료로 떼거나 팔아가지고 생활비 벗다는 겁니다. 당연히 군인들이 그냥 안 되죠. 몽둥이 들고 때리거나 감옥 보내거나 합니다. 석탄 함부로 훔쳐갈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인데 얼마나 귀한 건데. 그날 이 목사님 목격했던 사건은 40대로 보는 아버지와 10대로 보는 아들이 찬조가 돼가지고 석탄을 훔치러 왔어요. 아들은 열차 위에 올라가 석탄을 아버지한테 던지면 밑에서 아버지가 이제 받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헌병들이 밀어닥쳤습니다. 호락에 불면 날려놨습니다. 살아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들이 석탄 한 움큼 움켜쥐고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탄력 때문에 가슴에 품고 있던 큰 석탄 덩어리가 굴러가지고 열차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가져야 되는 생각으로 그랬겠죠. 열차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털끄덩하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치의 오차, 한치의 어떤 망설임 없이 그걸 본 아버지가 그대로 뛰어들어서 아들을 반대편에 밀어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허리 위로 열차가 지나갔대요. 이 목격한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입으로도 막 피를 토하면서 아들 보고 빨리 가라, 도망가라고 손짓하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당한 희생이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아버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세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양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목자 혼자 돌볼 수 없었겠죠. 그럼 당연히 일꾼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 일꾼을 사꾼이라 합니다. 사꾼들은 자신들이 일해서 돈 받는 데나 관심이 있었지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었겠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아마 도둑들도 있었습니다만 더 위험한 건 이리따나 맹수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것들을 물리쳤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흔했던 거예요. 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지만 사꾼들은 이리 오면 양들 구할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안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안 했어요. 이 사꾼들이 인격적으로 아주 문제 많고 양들 맨날 괴롭히는 나쁜 목자들이면 뭐 당연히 구분되겠는데 이 사꾼들도 평소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그들도. 평소에는 사꾼인지 뭐 선한 목자인지 구별되지 않아요. 그들도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야 사꾼들도. 그러나 맹수들이나 산적들이 쳐들어와서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하면 그들을 완벽히 구별되죠.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나 봐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헌법같이 적용되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그들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 미시나에 이 사꾼에 대한 책임성을 기록해놨어요. 사꾼이 양을 치다가 1위가 쳐들어왔을 때 1위가 한 마리 쳐들어오면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1위가 쳐들어오면 양들의 공격을 그들을 지킬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리 이상 오면. 그럼 생각이 없어요. 1위는 혼자 다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떼로 다니는 동물 아닙니까? 두 마리 이상 오면 도망가도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 사꾼들이 1위 때 공격으로부터 양들 버려두고 도망간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이 동족이었던 이 자신들의 동족들을 이 죽이고 살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선한 목자처럼 행선했던 거죠. 제사장들이 선한 목자처럼 행동했어요. 그 본질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판한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꾼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겁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도된 외신인데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수년 동안 수백 건의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도둑을 잡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는 자꾸 오고 그래서 한화수지 경찰이 대대적으로 출동해가지고 이 아파트 수색을 했어요. 놀랍게 뭘 발견했느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 관리인이었던 42살의 자댄 하티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지하에다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침실, 부엌에 세탁실, 화장실까지 만들어놓은 땅속에다가 그러니까 해킹해가지고 사람들 집에 그 CCTV 그걸 다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출하고 나면 가가지고 물건 훔치다가 지하에다 다 갖다 놓은 거죠. 컴퓨터도 해킹하고 보안 시스템 해킹해가지고 돈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주차장도 팔아먹고 이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런 짓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지키라고 일을 맡겼더니 아파트 주민들 그 훔쳐가는 사악한 도둑놈이었던 거죠. 현대판 사건의 살해는 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꾼들이 양을 버리고 도망간 사이에 1위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그랬습니다. 물어가는 건 양의 개별적인 피해라면 해치는 건 양떼를 해치는 거죠. 양떼 공동체 전체 피해를 말합니다. 이 사꾼의 악함이, 사꾼의 이 태만함이 양떼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동일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걸 알았다고 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삶, 편한 삶만 산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예요. 흔히 교인은 많지만 예수 따르는 제자가 적다고 한탄하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걸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하나님 양들 맞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노예 다루듯이 하지 않습니다. 양이 개 목걸이 걸듯이 목자가 양의 목에 줄을 채워서 강제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 양들이 나를 믿고 나를 아니까 나를 따라올 것이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 앞서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서 양떼들이 따라올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란 말이에요. 진리는 강제로 가르칠 수 없어요. 너 진리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게 진리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과 위험은 누구나 자신을 우상화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다 옳은 것 같아요. 자기 느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하기 쉽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막 온갖 복잡한 진리를 다 알아도 자기를 아는 게 더 힘들어요. 자기를 아는 게 정말 어려워.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여인은 자신 삶인데도 자기가 왜 이래 사는지 본인도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주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외로운 세리장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과연 행복은 존재하긴 하는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배 올 때 각자의 비밀을 간직하고 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부부삼을 대판하다가도 주일날은 폼 잡고 오죠, 교회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박 목사 설교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듣게 되죠. 결론은 얻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마누라가, 아니 우리 남편이 목사님한테 고발한 거야. 안 그러면 저렇게 정확하게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가 내 얘기를 또 했구나. 자식들은 그렇게 됐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정확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서 설계 준비해 본 적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단지 스피커에 불과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고 있다고요. 그때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듣기 싫다고 가버리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도둑난다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양이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붙잡혀야 되고 삶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우리 인생과 영혼의 골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온갖 어둠을 다 밝혀냅니다. 나의 고집과 미움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을 다 들추어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모든 사람이 속을 것이다. 심지어는 너 자신까지도 너에게 속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네가 힘을 얻고 나와 함께 이 문으로 나가서 푸른 초장, 풍성한 꽃을 얻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따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 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두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실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이 대단한 성공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누리는 행복이란 전부 가짜고 신기루예요.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인간은 태어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죠. 소외되고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져서 더 교만해지고 더 타락해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런 평화와 안식을 위해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해줄 수 없고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목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그 지치고 상한 마음에도 주님이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평안의 꼴을 먹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으로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교수였던 T.R. 글로버가 썼던 역사 속의 예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요,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았는데, 사자밥이 되고 횃불에 찢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로마 제국 때문에 멸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계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의 그 강대한 권력에 흔적도 사라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는가? 이유는 아주 단순한 데 있었어요. 글로벌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인내하고 고난 앞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더라도 더 많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가? 절망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 가운데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끓어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원망과 미움이 끓어오더라도 더 많이 죽어서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절망과 어둠 가운데 또는 죄악 가운데 벌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아시며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들어가고 나가며 풍성한 영혼의 꼴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